네, 키움 모닝노트 이어갈게요. 오늘 키움 모닝노트는 네, 서상현 팀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화상으로 연결돼 있어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뵈니까 새롭네요, 또. 그쵸? 직접 뵈야 되는데. 저기 수화기 들고 있으니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얼굴을 더 많이 가려서.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하고 얼굴이 있습니다. 작아 보이네요, 더. 자, 장 이야기 좀 해볼게요. 혼주 마감을 했어요. 간밤 뉴욕 증시는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라는 이슈도 있었고 금리 상승이 약간 주춤해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시장에서 이야기가 됐었는데 나스닥은 또좀 올랐고요. 시장 전반적인 부분의 이슈들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일단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장 초반만 하더라도 큰 변화는 없었고요. 개별 종목들 변화에 따라서 등락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그런 가운데 이제 국제금리가 계속적으로 어제도 이제 빠졌었고, 뭐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약세를 좀 보이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금리 상승으로 수혜를 봤던 금융주, 뭐, 그 다음에 에너지, 그 다음에 중소형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좀 매물이 좀 나왔고요. 반대로 이제 성장주라든지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면서 종목 차별화가 극명하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한 가지 특징적인 거는, 요즘에 이제 투자자분들이 뭐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기간은 되게 짧게 하고 있고 수익이 생기면 바로바로 정리하는 그러한 이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구체적으로 업종이나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는지부터 한번 좀 볼까요? 그쵸. 가장 중요했던 건 애플. 애플 뭐 팀쿡 CEO가 뭐 중대한 발표한다고 했는데 네. 그렇죠. 애플카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이야기는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애플카 얘기는 원래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네. 이제 다른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뭐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거나 새로운 앱을 발표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인종차별과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뭐 그것도 정말 중요한 이슈이긴 하죠. 그렇죠. 요즘에 그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올랐습니다. 애플이 1.6% 좀 올랐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인 카누라고 있어요. 이 카누가 뭐 하는 회사냐면 그러니까 이제 스케이트보드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 차를 이제 플랫폼을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랑 같이 이제 공동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제 그게 이제 배터리를 이제 한 개, 두 개, 뭐 혼외에 따라서 대형 세단으로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아주 이제 괜찮은 부분인데 애플하고 작년 상반기 때 관련돼가지고 협상을 좀 했었다라고 그 관련된 뉴스가 나와요, 갑자기. 그러면서 애플이 뛰고 카누도 한14% 뛰었고요. 예, 그게 이제 시장에 가장 큰 화두가 됐고 대신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애플이 본격적으로 전기차 예, 그 산업에 대해서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테슬라가 장 초반만 하더라도 한2% 정도 빠졌다가 여전히 수급이 이제 유입이 되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하긴 했죠. 그다음에 또 하나 화두가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는 인텔인데요. 인텔 요즘에 계속 맨날 밀리고 있잖아요. 문제가 좀 있고, 뭐, 애플도 안 쓴다고 하지,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CEO를 바꿔버립니다. 이 사이에서 CEO를 딱 바꾸니까, 이제 그에 대한, 뭐, 새로운 혁신적인 내용들이 나오거나, 뭐, 아주 좋은 내용들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장 초반만 해도 한13% 넘게 급등을 합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경쟁사들이죠. 엔비디아라든지 AMD.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조금 밀리거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견고한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다만 이제 상승분을 좀 상당 부분 반납한 점은 수익 확정을 좀 빨리빨리 하고 있는 경향들이 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퀄컴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 기업이 이제 누비아 같은 경우를 인수하면서 한2% 정도 뛰었고 이게 전체적으로 퀄컴이 이제 5G를 비롯해서 많은 이제 부문을 플랫폼화 시켜가지고, 이 누비아를 통해가지고, 이제 진출을 확산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기대가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대체 이런 식인 거죠. 개별 기업 이슈가 이제 좋은 게 나오면 반등을 주고, 근데 반등폭이 좀 많이 컸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주면 또 수익을 빨리빨리 확장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인텔은 뭐 CEO 교체 이슈와 함께 좀 많이 올랐고 반대급부로 이제 AMD는 낙폭이 좀 있었고 다만 그럼에도 많이 오른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방망이를 좀 짧게 쥐고 가는 듯한 뭐 그런 분위기는 눈에 띄었다라는 이야기이고 그 국채금리와 달러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전날은 사실 국채금리 상승세가 좀 꺾이면서 달러도 약세로 돌아섰다 이런 해석들을 했었는데 간밤에는 국채금리의 상승은 이제 하락으로 돌아서서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또 반등을 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일단 이제 뭐 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에 그냥 부합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던 거는 혹시나 물가가 튈까봐 거기에 대해 걱정이 있었는데 뭐 그러지 않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은 좀 국채금리는 좀 빠졌었고 더 나아가서 이제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는데 이 베이지북을 통해서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경제 같은 경우는 경제 활동은 완만하게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 제조업 활동은 모든 부분 그 지역에서 회복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을 했죠. 이제 물가와 관련돼 가지고도 언급을 했었는데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 뭐 특히 이제 건설이라든지 철강 제품, 운송 서비스 뭐 이런 쪽에 이제 상승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고요. 대신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최근 들어서 물가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제품 가격, 그러니까 소비단에 영향을 주는 제품 가격으로 몇 개월 안에 이제 올라올 거다라고 언급을 하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급격하게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코멘트가 없다 보니까 그 국제금리 하락세는 좀 유지가 됐고요. 여기 이제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갑자기 또 연설이 좀 있었는데 채권 매입 속도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 뭐 이를 뭐 수정을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뭐 이런 식의 언급도 했었고 뭐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 같은 경우도 나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을 하긴 했지만 국제금리도 아예 그 국채금리가 뭐 올라갈 요인들 그러니까 채권 제조장 같은 경우는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하는 등 대체적으로 시장 국채금리의 하락을 야기시키는 발언들을 좀 했었던 점이 특징이고요. 반면에 달러 같은 경우는 다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동안 하락폭이 좀 컸었고 최근에 좀 반등을 주긴 했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3년 내 최 저점이었으니까 그 뒤로 이제 반등을 주고 있고요. 그 흐름이 좀 더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국채금리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기보다는 그 최근 들어서의 그게 주식시장만이 이제 기간 잡고 수익을 확정하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제 뭐 국제유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국제유가도 이제 원유 재고가 325만 배럴 감소했다라는 것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보면 예상치를 크게 하이하면서 재고 감소 폭이 좀 더 늘어났다는 점은 긍정적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많이 올라왔으니까 거기에 이제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요즘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서 뭐 유로화라든지 국제유가 뭐 딱 금 뭐 이런 것들처럼 빠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뭐 이런 식의 그리고 또 수익을 확정을 좀 빨리빨리 하고 뭐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시장 외적인 이슈들을 하나 좀 짚어보면 일정으로 보면 이제 바이든의 취임이 1월 20일이잖아요. 그럼 이제 트럼프 임기는 6일밖에 안 남은 건데 왜 이렇게 탄핵을 하고 6일도 못 기다려주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좀 시장에 압박하는 요인은 아닌지 그것도 궁금해요. 근데 영향이 별로 없죠. 그 영향력은 크지가 않고요. 이제 문제가 이제 탄핵을 하게 되면 정책의 연속성이라든지 또는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이제 정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서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가 탄핵을 받게 되면 차기 대통령 후보로 못 나오거든요. 그걸 이제 공화당에서도 바라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가 좀 있죠.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는 정치보다는 금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수급 조건들에 따라서 시장이 변화를 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옵션 만기란 말이에요. 네.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겠죠. 뭐 고객이야. 일단 요즘에 그 시청자분들도 좀 보시면 저기 있잖아요. 그 금융투자. 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기관 그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흐름은 그 과거에도 계속 이어왔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2월 달 또는 4분기에 대규모 매수를 하고 1월 달 또는 1분기에 매도를 하는 이제 배당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올라오는 그 프로그램 매수와 매도가 엇갈리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9년도 12월 달에도 그랬었어요. 그때만 해도 한 3.2조 원 정도 순매수하고 그다음에 작년 1월 달에 막 4조 원 넘게 매도를 했었죠. 근데 이제 작년 12월 달에는 그 전체적으로 금융투자 쪽에서 2.9조 거의 3조 원 정도를 순매수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한 1.6조 원 정도 매도를 했기 때문에 한 1에서 2조 원 정도는 그 매도가 나와야 돼요. 청산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이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베이시스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 달에는 선물 베이시스가 계속적으로 약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물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러한 경향들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베이시스 흐름, 결국은 요즘에는 그 뭐 외국인 선물 동향이 이를 뭐 좌우하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 선물에 따라서 그 바뀌어 나가는 이제 선물 베이시스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변화가 좀 이끌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상 외로 선물 베이시스가 강세 반전을 진행을 하게 되면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금융투자의 청산 규모 자체가 둔화될 수가 감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돼버리면 시장은 괜찮겠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 선물에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주시를 하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급 흐름 장중에 좀 지켜보면서 대응해야겠네요. 뭐 옵션 만기일 늘 그렇듯이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 키움 모닝 노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사람들이 키움 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